네, 안녕하세요. 박서울입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물든 오후, 저는 동대문구 여기 전농동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생소한 메뉴를 파는 식당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메뉴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가볼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서울뼈구 2 서울시립대 맛집이래요. 안녕하세요. 중간 맛도 그래도 좀 매콤하죠? 거의 신라면보다 조금 더 매워요. 아, 조금 더 매워요? 아, 그러면은 그럼 저 매운맛으로 두 개 주시고요. 선생님, 그 날치알 주먹밥 주시겠어요, 사장님? 쿨피스도 하나 주세요. 쿨피스요? 네. 주문을 했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메뉴판에 뼈구 을이라고 있어요. 아주 매운맛으로. 아마 이게 미우새 김보성 씨가 여기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뼈구 을이라고 이름을 바꾸신 것 같아요. 맛 강도도 근데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네요. 안 매운맛, 중간맛, 매운맛, 아주 매운맛까지. 이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매운맛으로 먹겠습니다. 서울뼈구이 안으로 들어오시면 공간이 두 개로 나뉘어져요. 근데 이쪽이 제 생각엔 원래 있었던 식당인 거고, 건너편으로는 새롭게 확장을 하신 것 같아요, 잘 돼서. 근데 술 먹을 때는 이쪽이 분위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 건너편에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그런 친구분들이 몇 테이블 정도 계세요. 오후 2시가 넘었는데, 원래 대학교 다닐 때 그러면 안 되지만 그 공강 시간이 길 때는 이렇게 나와서 간단하게 또 한 잔 형들이 줘서 먹었어요, 억지로. 그렇게 좀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죠. 감사합니다. 김치랑 샐러드, 무 다 나왔고요. 비주얼 장난 아닙니다. 오랜만에 비주얼 깡패 만나네. 에? 진짜 맛있는 매콤합니다, 이거. 자, 이거를 날치알을 미리 좀 주먹밥 만들어 놓을게요. 먹기 편하게. 제가 또 이걸 공부해서 오니까 드시는 분들은 여기 이쁘게 주먹밥을 저어갖고 테두리에 이렇게 놓으시더라고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양념이, 우선 양념이 미쳤습니다. 양념 찍어서. 와, 양념 미쳤다, 진짜. 주먹밥을 소스에 이렇게 묻혀서 먹어야 돼요. 와. 와, 장갑을 오른쪽에 꼈어야 되는데 오른손 젓가락 힘내. 이렇게 해서 진짜 중독성 갑입니다, 이거. 와, 나 입가가 살짝 매콤하고 지금 머리에 조금 땀이 나는데, 매운데 막 하면서 계속 손이 가는 중독성 있는 매운맛이에요. 와. 지금 제가 주문한 게 매운맛인데, 엽떡 오리지널 정도? 매운맛은 아니고 오리지널 정도, 불닭볶음면 정도, 그 정도에 딱 준하는 맵긴데 진짜 손이 계속 가요. 너무 맛있다. 양념, 이 소스가 진짜 미쳤어요. 땀은 많이 나지만 싫은 매운 맛입니다. 맛있는 매운입니다.
대표로 제가 좀 공부를 해왔는데 요 등뼈를 어떻게 숙성을 시키냐면은 사장님께서 등뼈를 깔고 그 위에 대파를 올려요. 그 다음 단호박에 들깨를 넣은 다음 찐 거를 올리신 다음 으깨갖고 싹 이렇게 펴 발라요. 그러면 이렇게 핏물이 싹 올라오면서 숙성을 시키시는데 그런 숙성 과정을 시켜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조금 오버할게요. 폴드포크라고 해서 약간 찢어지는 그런 결의 그 고기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속은 촉촉하게 잘 찢어지는 그 느낌이 좋고요. 그리고 요 매운맛은 청양고추와 풋고추와 다진 마늘로 이렇게 천연으로 이렇게 매운맛을 이렇게 구현을 하시는 거래요. 최근에 먹은 매운 음식 양념류 중 중독성 최고예요. 이거 먹으면서 드는 생각이 무조건 소주 시키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오늘 오후에 돌잔치 때문에 또 먹을 수 없는 게 아쉬운데 오늘 시청자분들은 오시면 꼭 소주 하나 드십시오. 감자탕에 들어가는 등뼈의 변신. 와. 이제는 제가 먹다가 제 스스로 응용을 할 거예요. 다 살에 발라줄 거예요. 살을 이렇게 발라준 다음 양푼 주먹밥을 시켜서 딱 비벼 먹을 거예요. 혹시 양푼 주먹밥 하나만 더 주시겠어요? 양푼 하나? 사우나 아닙니다. 사우나 아닙니다. 땀이 많아서 그렇지 맛있게 맵습니다. 아, 매운 닭발, 막 매운 족발 막 찾아서 즐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아주 매운맛부터 너무 매운가? 그런 거 딱 주문하셔갖고 먹으면 그런 거 주문하셔가지고 먹으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요거 비벼 먹으면 맛있어. 그러려고 시켰어요. 아, 감사합니다. 통했네. 그리고 이거를 넣어줍니다. 이건 엄청 많이 주셨어. 이 서울 뼈구이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양념들이 많아요. 아까 주먹밥을 찍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밥을 비벼 먹을 수 있는 양의 소스가 남아있어요. 와, 미쳤다고. 벌써 맛있어요. 이 진짜 이 소스가 진짜 만능장입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와, 이게 아직도 입가에서 습의 기운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뼈구이라는 생소한 음식을 처음 접해봤는데 감자탕에 들어가는 이 등뼈가 이렇게 구이로도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구이 직화 향에다가 맛있는 특제 소스에 그 긴 시간에 사장님의 그 정성이 들어간 숙성을 거친 이 등뼈는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땀 딱 흘리면서 스트레스 풀면서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양푼주먹밥 주문해서 이렇게 남은 양념과 살과 이렇게 비벼 먹었잖아요. 와, 또 이게 또 별미입니다. 여기 오셔서 드시는 분들 한번 그렇게 드셔보세요. 이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감사히 잘 먹었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 나눠요. 안녕.